안녕하십니까? 손인사. 손인사. 자, 오늘은 동짓날이죠? 그렇군요. 오늘은 12월 20일. 진수성찬입니다. 반찬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불고기. 불고기. 오늘 코스트코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팥죽은 동지팥죽. 새알심 만들기가 저기 해갖고, 본죽 거예요, 본죽 거. 간편 팥죽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팥을 삶아야 되는 시간이.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여기 새알 있네. 나도 여기 하나 있네. 원래 내가 새알을 잘안 먹는데. 오늘은 이 누끄릇을 다 꺼내봤어요. 열심히 닦았어요. 안 닦으면 얼룩이 돼갖고, 그죠? 그리고 이 그릇은 닦고 금방 물기를 닦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물기가 남아있어갖고 얼룩이 돼버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그릇입니다. 옛날 양반들은 다 이래서 먹었잖아. 그럼 평민들은 뭘로 먹었죠? 무슨 그릇이었을까? 사기 그릇. 도자기? 도자기 아니고 사기. 사기? 그건 좀 다른가요? 다르죠. 거제는 온도가 다르죠. 오랜만에 불고기 먹네. 정말 몇달 만이네. 옛날에는 나 어렸을 적에는 유기 그릇은 제사 지낼 때 깠었어. 그죠? 제기였죠, 이게? 맞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는 이런 수세미가 없으니까 뭘로 닦았지? 재로 저거에다가 해서 재를 떠서 집재하고 지푸라기로. 지푸라기로 집안 식구가 다 모여서 닦았어. 제사날만 되면 여자들이 그래서 쉬었을 것 같아. 이 그릇을 그래서 안 쓰는 것 같아. 제사날하고 설날. 내 아버지 밥그릇은 늘 여기다 담았어. 아버지 밥그릇만. 평상시에도? 평상시에도. 아버지 것만. 가장이어서. 근데 본죽 손쉽기는 한데 좀 맛이 집에서 간편하게 한게 차라리 낫네, 그죠? 우리나라 팥으로 푹 삶아갖고 하는 게. 아니면 저기 재래시장 가면은 저기 송화시장이나 우장산시장? 우장산시장이 송화시장인가? 방아시장, 방아시장 가도 있을 거야, 아마. 오늘 죽집에 빠글빠글했었겠다, 거기. 그죠? 그 반찬 만드는 집이 죽해서 팔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팥죽 드셨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팥빵은 안 먹는데 팥죽은 또잘 먹어요. 호빵은 안 먹는데 크림 호빵은 또잘 먹. 크림 들은 단팥 빵. 오늘이 밤이 제일 긴 날이야. 동지. 이제. 그래서 팥죽을 먹습니다.
저녁이 많이 늦어졌네요. 그렇죠? 오늘 지금 7시 반 되죠? 왜냐면 아까 간식을 우리가 먹었어요. 여기다 먹으니까 꼭 뭐 호텔에 온 것 같으네. 좋은 한정식 집에 와서 먹는 느낌? 반찬만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더 있으면. 작년인가 우리 팔뚝 써서 올린 거 있는데, 영상, 그죠? 그 팥죽이 난 것 같아요, 이것보다. 얘는 조금 짭니다. 달고 짜고. 왜냐면 아무래도 저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 팥죽이 우리나라 팥이 아닐까? 아이, 팥은 우리나라 거 같아요. 우리나라 걸까요? 그럼. 팥소모량이 얼마 안 될까? 오늘은 단백질을 이렇게 흡수하면서 먹어서 그런지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도 또 맛있게 끝까지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